자, 너무너무 아주 반가워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인 인사.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서양식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놀라고 왔어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재밌게 놀고 가가지고 왔는데 오늘 가만있어. 피노키오는 좀 이따 알고. 왜냐면은 오래오래 놀아야 되니까. 피노키오는 너무 오래 하면은 질리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 거야. 피노키오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풍선으로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줄 거야. 풍선이 이야기가 돼. 이게 풍선이 이야기가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마술은 안 해. 뭐 마술은 안 하고. 아, 이거 보세요. 아주 아주 오래된 옛날에 이 세상은 캄캄했어. 그래가지고 앞에 보이지가 않았어.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해를 만들었어. 해. 해님이 없으면 깜깜해서 걸어다닐 수가 없잖아. 그리고 해님이 없으면은 너무너무 추워. 그렇죠? 그래서 해님을 만들고, 그리고 밤이 되니까 해님이 뒤로다가 싹 서쪽으로 넘어가고 나니까 너무 깜깜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도 이렇게 달림을 만들었어. 그리고 또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별림도 만들었어. 별림. 별림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별림도 만들었어. 별림. 야. 할아버지인데 그렇게 똑똑해요. 좋죠. 얘기하면 안 돼. 자, 이쁜 별림도 만들었어. 그리고 땅에 흙만 있었어. 흙만. 그러니까 흙이 하고 그러니까 이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풀을 만들었어. 풀을. 이쁜 풀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밑에서 풀이 올라오게 하셨어. 풀은 초록색이야. 그치? 초록색이지? 그리고 거기에 이파랑이를 만들어서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이파랑이를 만들고 거기에서 촥! 꽃봉오리가 생겼어. 그 꽃봉오리에 꽃이 피게 하셨어. 그거. 와, 이게 무슨 꽃이에요? 장미라기! 아니, 무슨 색 꽃이야? 맞아. 어제는 어떤 어린집을 갔더니 이게 무슨 꽃이야 그러니까 계란꽃 몰라. 왜 몰라 그랬더니 얘네들은 기저귀를 차고 있어. 계란꽃 걔네들은 기저귀를 차고 오줌통도 못 가리는 거야. 그 말도 못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노란꽃. 자, 해바라기였죠? 그리고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걸어다녀요 못 걸어다녀요? 걸어다녀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되겠다, 걸어다닐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는 거 또 날라다닐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비행기. 네, 그때부터 비행기가 나오면 어떡하냐. 해. 아주 옛날인데.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자, 우리 자연 퀴즈 어린이들은 너무너무 착하니까 말 잘 듣는 어린이들이 이따 풍선을 줄 거야.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어린이들은 선생님들이 다 적어뒀다가 풍선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돼. 자, 이거 봐. 와. 이게 뭘까? 강아지. 이게 강아지예요? 강아지예요. 네? 맞아요. 와. 어린이들 아주 똑똑하네.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도 만들고 벌도 만들고 잠자리도 만들고. 잠자리도 발이 그 애들 잡아다니잖아요. 잠자리 이쁘죠?
남자리도 만들고 나비도 만들고 벌도 만들고 모기도 만들었어요. 파리도 만들었어요. 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네, 하늘을 막 날아다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울지를 않네. 말도 못해. 야, 어? 말을 못하네. 아 이거 말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막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들었어요. 새. 새. 하늘을 두 날개를 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새. 어, 뱀님 뱀 같다. 조용히 조용히. 이거 뱀 같아요? 뱀이 날개가 있어요? 근데 새는 입을 삐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맞아요. 광주 호수에 가서 딱 앉으면 물에 빠지지도 않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강아지는 물에다 던지면 빠져요 안 빠져요? 근데 새는 물에 딱 앉으면 빠져요 안 빠져요? 새들은 밑에가 배처럼 돼 있어가지고 날개가 있어가지고 둥실둥실 뜨게 했어요. 새도 만들었어요. 새. 그리고 나서 새들을 만들었는데 새들은 말을 잘 안 들어. 막 돌아다니기만 하지 말을 안 들어. 앵무새는요? 그래서 안 되겠다. 동물을 만들자. 동물. 동물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말이야 키가 크구나. 그리고 목이 아주 길구나. 목이 길고 키가 큰 게 뭐죠? 맞아요. 우리 아들아 목이 길고 키가 큰 기린을 만들었어. 너는 말이야 너는 기린이야. 그럼 말을 해. 그러면 안 되겠어. 이번에는 귀가 긴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귀가 긴 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맞아요. 이번에는 아주 귀가 긴 걸 만들었어요. 와 귀가 엄청 길어요. 그리고 토끼는 깡충깡충 띠임을 잘 뛰게 만들었어요. 깡충깡충. 아니야 이게 토끼야. 토끼. 토끼 따라서 하세요. 토끼. 토끼. 토끼도 만들고. 여러분 뭘 좋아해요? 동물 중에서 뭘 좋아해요? 좋아하는 걸 만들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뭐냐면은 어떤 어린이는 고양이들도 좋아하는데 고양이도 이쁘고 강아지도 이쁘고 우리 집에도 그동안에 고양이하고 강아지가 몇십 마리를 키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커지게 되면은 징그러워요. 너무 크면은 이따만해지면은요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네, 이쁜 강아지를 만들었어요. 아, 이쁘다. 이게 무슨 강아지? 부돌이를 만들었어요. 부돌이. 예. 하, 다 만들었는데. 들었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르고 이게 말이 안 통해.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할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 거야. 사람. 와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를 가르쳐드리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쁜 마음이야 착한 마음이야? 이렇게 착한 마음이야. 그래서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친구들을 막 때리는 어린이가 있어. 그런 어린이 이런 마음이야 나쁜 마음이야? 나쁜 마음. 여기서 싸움 제일 잘하는 어린이 어디 있어요? 아, 너 나와봐. 나와봐. 이 어린이는 날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응? 자, 이거 꼭 잡아. 얘가 짱이야? 옳지. 이, 뭐지? 아, 이, 원래는 이 어린이가 이렇게 하트처럼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린이가 착한 어린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만 마음속에 요게 들어온 거야. 요게 들어와가지고 싸워? 거짓말해? 욕심부려? 엄마 말 듣지 마?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게 들어오니까, 요렇게 쏙 들어오니까 마음속에서 신경질이 막 나니까 애들이 까불면 때리고 싶어? 안 때리고 싶어? 그러면 화내고 싶어? 화내기 싫어? 그럼 착한 어린이인데. 들어가. 근데 요게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너희들 어린이집에 가지 마. 너희들 엄마 아빠 말씀 들으면 안 돼. 선생님 말씀 들으면 안 돼. 요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요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요런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이렇게 시커멓고 꾸불꾸불하고 거짓말하는 나쁜 마음이 된 거야. 이런 마음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마음이 되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내 거야! 그러더니 남의 걸 뺏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내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내놔! 내 건데.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남의 걸 막 훔치고 뺏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칼을 만들었어요. 가진 거 다 내놔. 잘못했어요. 돈 내놔. 돈 없어요. 왜 없어? 엄마한테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칼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칼싸움 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야, 저놈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는 저놈을 이기려면은 맞아. 우리는 더 무서운 걸 만들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더 무서운 걸 만들기 시작했어. 저 녀석이 말이야 칼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서 주먹으로 싸우면 지니까 우리는 멀리서 이길 수 있는 활을 만들자. 활. 좋아. 활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또. 맞아. 화살을 또 만드는 거야. 이야, 저 녀석이 말이야 화살은 앞을 삐죽하게 만들고 앞을 삐죽하게 만들고 이건 동서는 이 선생님들 다 줄 거야. 그러니까 이따가 이 말 제일 잘 들은 어린이들만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몰래 줄 거야.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마.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 전 태권도 가는데요? 태권도 가는 어린이는 필요 없어. 이거 가려면 다 터져. 그래가지고 이야 이기자 이야 이야 그래가지고 화를 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야, 저 사람은 화를 갖고 있어. 나는 저 사람하고 이길 수가 없어. 좋아,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이기려면은 저 사람을 이기려면은 방법을 하나밖에 없어. 총도 그냥 총으로는 안 돼. 기관단총. 총알이 많이 나와야 돼. 총알이. 총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행복해졌을까 아니면 불행해졌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맨날 미사일만 쏘면 되는 거야. 멍뚱해가지고 뚱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욕에 들어와서 그래. 요렇게 착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응? 맨날 미사일만 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욕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린이집을 잘 다니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착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린 집을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예? 알았어요? 네. 이게 이런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 나쁜 마음 가지고 난 이렇게 맨날 나쁜 마음 가지고 싸우고 싶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친구들 막 때려줄 거예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나는 착하게 살 거예요 그런 사람 손들. 아유, 나 착하네. 아, 정말 착한 어린애들이네. 좋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 뒤로 와야 될 것 같은데. 뭘 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개구리 간마리가 나오겠어요. 개구리. 이 개구리는 무슨 개구리냐면. 이 개구리는 춤추는 개구리야. 춤추는 개구리. 나는 개구리야. 나 춤추는 개구리. 아침에 뭐 먹었니? 나 바퀴벌레 먹었어. 바퀴벌레는 무섭잖아, 징그럽잖아. 맛있어. 어휴, 얘 바퀴벌레 먹으면 개구리는 바퀴벌레를 잘 먹나 봐. 무당벌레도 먹는데? 개구리는 무당벌레도 먹고 바퀴벌레도 먹나 봐. 파리도 잘 먹어. 자, 그러면 우리 개구리가 춤을 잘 춰요. 우리 개구리가 춤을 잘 추는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한번 볼 거예요. 네, 자, 이제 춤을 잘 추는 어린이만 이따가 먼저 풍선을 줄 거예요. 전부 일어나봐. 일어나서 마음대로 춤을 추는 거야. 음악에 맞춰서 개구리 얼굴 같이 춤을 추는 거야. 개구리 얼굴 같이. 준비! 춤을 잘 췄으니까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춤 잘 추고 그리고 말 잘 들은 어린이들은 이제 풍선도 선물로 줄 수도 있어요. 내 맘이 아니고 선생님들의 맘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인형곡을 시작해야지. 오늘 인형곡 제목이 뭐라고? 피노키오. 맞아요, 피노키오. 근데 오늘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성탄절이 나오면 누가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지? 산타. 산타 할아버지. 아, 맞아. 오늘 산타 할아버지 나올 것 같은데. 네. 와. 아, 벗어 나오면 어떻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요. 성탄절. 따라 서서 성탄절. 성탄절. 성탄절이 되니까 우리 숲속의 동물들이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언니 아주 엄청 신이 났어요.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야. 성탄절. 성탄절. 조금 있으면 말이야 성탄절이 되면은 이게 뭐야? 성탄절이 되면은 말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뭐 하시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면 우리 밥 해주나? 밥을 왜 해줘?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들한테 뭘 주는데? 선물을 주지 선물 선물? 나 인형 가지고 싶다 난 로봇 가지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같이 한번 불러봐요. 시작. 목소리가 작으니까 안 나오시네. 에이, 다시 한번 시작. 나오신다. 나오신다.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누가라 아직 성탄절이 안 됐는데 누가 벌써 우리를 불러? 아이고. 여기 우리 맞아 여기 자연 키즈 어린이들의 어린이들이 날 불렀구나 얘들아 너희들이 날 불렀니? 네. 아 너희들도 성탄절날에 선물 받고 싶어? 네. 아 그래 내가 이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자연 키즈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줘야 되겠는데 아이고 내가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더 이상 선물을 지고 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사슴을 불러야 되겠어요 사슴이 말이야 이 썰매를 끌어야 돼요 사슴을 불러봐요 다같이 사슴아 시작 아니 사슴아 왜 그러니 내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썰매를 끓을 수가 없어요 뭐야? 아니 썰매를 끓을 수가 없다면 우리 자연 키즈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가 없잖아 아이 난 못해요 아이 힘들어요 나도 이제 은퇴해야 되겠어요 은퇴가 뭐야? 이제 늙어가지고 집에서 손주나 보고 쉴래요 뭐 손주?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루돌프! 맞아! 루돌프! 맞아! 우리 넌 말이야? 그럼 집에 가서 쉬고 병원에 가서 약 다 먹어 어? 네 아 병원에 가서 약 다 먹어야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 루돌프를 불러야 되겠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루돌프야 하고 불러보세요 루돌프! 아직 그 목소리가 작으니까 안 나오잖아. 다시 한번 루돌프야 하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넌 누구야? 너 루돌프가 아니잖아. 어? 아, 저는 루돌프가 아닌데. 아, 산타 할아버지 썰매를 끌고 싶어요. 어, 내 썰매를 끌고 싶다고? 아, 그런데 너 자유 키즈 어린이집을 가는 길을 알고 있니? 내비게이션 찍으면 돼요. 내비게이션? 아, 요새 내비게이션이 어딨어? 아이, 그건 차가 있어야 되는 거야. 썰매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아? 아이, 그럼 어떡하지? 밤에 가야 된단 말이야. 밤에는 이 껌껌한 데는 다닐 수 있어? 껌껌하면 나 못 다녀요. 어, 그럼 어떡하지? 우리 자연 키즈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아이, 나 못해. 아니, 이거 타면 좋아, 이거. 아니, 아무래도 우리 썰매를 끌려면은 코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는 루돌프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루돌프는 비록 성생기긴 못생겼어도 얼마나 코가 번쩍번쩍 빛나는지 몰라. 우리 다 같이 루돌프를 불러봐요. 시작!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루돌프야 어디 갔다 왔니? 아 저요
공부했어요. 공부? 아, 아주 루돌프는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썰매를 끌어주지 않겠니? 썰매? 아?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나보다 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리고 힘도 센 사슴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꼼꼼한 밤을 다니려면은 내겐 루돌프가 필요해. 왜요? 너는 코가 막잖아. 코에서 빛이 번쩍 나오잖아. 헤드라이트야, 헤드라이트. 너는 깜깜한 밤에도 돌아다닐 때 어려움이 없지? 난 깜깜한 밤에도 잘 다녀요. 와, 그래, 깜깜한 밤에는 빛이 있어야 돼. 우리 루돌프는 코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루돌프하고 같이 자연키즈 어린이집에 가서 선물을 나눠줘야 되겠구나. 아? 자연키즈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착해요? 뭐, 그렇지. 난 잘 모르지. 착한 어린이들만 주는 건데 나쁜 어린이들은 선물 주면 안 돼요. 그렇지, 맞아. 이 어린이들이 착한 어린인지 나쁜 어린인지 물어봐야 되겠구나. 얘들아, 너희들 착한 어린이니 나쁜 어린이니? 착한 어린이요. 정말이요? 선생님들 맞아요? 네. 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네. 정말이에요? 네. 정말 선생님, 우리 어린이들 착한 어린이 맞아요? 네. 네. 아니랬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두 명만 빼놓고 다 착한 어린이야. 그러니까 우리 선물을 주러 가자꾸라. 네, 그럼 내가 선물 썰매를 그렇게 따라오세요. 우리 어서 가자꾸라. 어서 가자. 이리야야. 네, 이렇게 루돌프가 썰매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특별히 말을 잘 안 듣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어린이의 이름이 바로 피노키오였어요. 피노키오가 어린이 집에 안 가고 어디 간 거야? 어니, 피노키오야! 아, 피노키오야! 여러분, 우리 피노키오 봤어요? 아니요. 이 피노키오는 어린이 집에 가라고 그러면 날마다 숨어요. 그리고, 아니, 아빠 돈을 몰래 갔다가, 가게 가서 초콜릿도 사먹고. 그래가지고 이빨이 다 썩었어요. 아유, 이거 피노키오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아유 속상해. 아유 속상해. 아유 보네. 피노키오를 말을 잘 듣는 어린이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피노키오를 착한 어린이를 만들 수가 있지? 피노키오야. 피노키오야. 할아버지가 날 찾는다. 하지만 나 어린이집에 안 갈 거야. 난 어린이집에 가면 재미없어. 애들하고 맨날 싸움만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없어. 난 게임하는 게 좋아. 집에서 게임만 할 거야. 여러분들도 게임하는 거 좋죠? 아니요. 거짓말도 잘하네. 게임 잘하면서. 난 게임하는 게 좋아. 그리고 게임 너무너무 좋아. 할아버지, 나 여기 숨어 있을 거야. 숨어 있을 때 너희들 얘기하면 안 돼. 싫어! 피노키오야!
왜 그래요, 오빠? 너 오늘 아빠하고 약속했잖아. 오늘 자연 키즈 어린이 집에 가기로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근데 왜 자연 키즈 어린이 집에 안 가고? 여기가 지금 자연 키즈 어린이 자연 키즈 어린 집에 안 가고 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아이 참, 난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럼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려고 그래? 훌륭한 사람. 공부도 안 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공부 안 하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공부를 해야지. 너 내가 돈을 만 원 주면 너 가게 가서 3,200원짜리 물건을 샀어. 그러면 너 거스름 돈이 얼만 줄 알아? 몰라요. 주인 아저씨가 너한테 주는 대로 받아올 거야? 네. 그러면 안 되고. 만 원을 냈는데 3,200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면 거스름 돈이 얼마예요? 200원? 그 봐, 너희들 아직도 이렇게 무식하잖아.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3,700원. 아니에요. 6,800원이에요. 야. 6,800원을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만 원을 내고서 1,800원짜리를 샀어요. 그럼 얼마 받아와야 돼요? 1,800원. 다 틀렸어요. 만 원을 내고 1,800원어치를 샀으면 8,200원을 받아가지고 와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공부. 너 구구단일 줄 알아? 몰라요. 구구단도 못해요. 덧셈 뺄셈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 공부를 그러면 몇 달 동안 해야 돼요? 15년 동안. 와, 아이고, 나 공부하기 싫어. 15년 동안 학교를 다녀야 돼. 어린이집을 가고 또 나중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아, 그럼 난 다 안 다니고 그냥 대학원만 갈래요. 누가 받아준대? 누가 받아준대? 대학원을 가려면 요 어린이집을 잘 다녀야 돼.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가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나 오늘부터 어린이집을 갈게요. 그래, 자연 키즈 어린이집을 꼭 가야 돼. 근데 말이야, 너 말이야, 요새 와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꾀어가지고 그만 갔다가 팔아먹는 나쁜 유괴범들이 있대. 유괴범이 뭐예요? 나쁜 아저씨들이야. 나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너한테 장난감 주겠다, 아니면 먹을 거 주겠다, 돈 주겠다 그래도 따라가면 돼, 안 돼? 따라가면 되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장난감을 주고 돈을 줘도 따라가면 안 돼. 왜 안 돼요? 따라가면은 갖다 팔아먹어. 응? 날 어디 팔아먹어요? 저 안산에 갖다 팔아먹어. 먹어요? 나를 얼마에 팔아먹어요? 너는 500만 원이야, 500만 원. 500만 원? 어? 나를 내가 돈을 돈 주고 막 팔고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너 절대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아무리 착해 보여도 따라가면 안 되고 여자도 따라가면 안 되고 뭐 항상 그리고 위험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 위험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쳐야 돼. 한번 해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도와줄 거야. 여러분들도 한번 소리쳐봐요. 시작! 도와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도와주세요!
네, 맞아.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또 아줌마들이 반드시 너희들을 도와주고 성경 아저씨를 불러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맞아. 막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시작.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착한 어린이들이 이러다. 그런데 요새는 아주 이상한 녀석들이 많이 있어. 내가 순경 아저씨한테 일러가지고 이상한 아저씨들이 못 돌아다니게 해야 할 텐데. 아, 근데 너 피노키오야, 여기서 가만히 앉아있어. 왜요? 나 화장실에 갔다 올 테니까. 너 그래도 화장실에 갔다 올 동안에 여기서 떠나가면 안 돼. 절대 어디 가면 안 돼. 알았어요. 요 자리에 딱 붙어 있을게요. 아, 화장실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아 참, 도대체 유괴범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아저씨들이야, 유괴범이. 어? 한번 봤으면 좋겠네. 유괴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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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주 귀여운 꼬마가 있구나. 저 아이를 살살 꼬셔서 갔다가 안산시에 갔다 팔아먹어야지. 꼬마야, 꼬마야, 어?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 착한 아저씨야. 거짓말. 응? 정말 착한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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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혹시 초콜릿 먹고 싶지 않니? 우리 초콜릿 아빠가 그랬어요. 우리 아빠 그랬는데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초콜릿 주고 맛있는 거 줘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교육을 아주 잘 받았구나. 이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다면은 그렇지, 장난감으로 모셔야지. 자, 이게 뭔지 아니? 어? 이게 뭐예요? 이상한 장난감이다. 자, 나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어? 와, 와, 어? 와. 빌로가오리다! 와, 빌로가오리다! 빌로가오리 좋다! 안 돼요? 안 돼요? 아, 비노키오야. 내가 이 비누방울 총을 너에게 줄 텐데. 싫어요. 나 필요 없어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장난감 같은 거 누가 줘도 절대 받으면 안 되고요. 따라다녀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요새 애들은 아주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웬만해서는 꼬여가기가 아주 어려운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그렇지? 최후의 방법이다. 최후의 방법. 최후의 방법.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돈이야, 돈. 세뱃돈이에요? 보니까 돈을 주셨어. 그런데 피노키오야, 너네가 만 원 줄 테니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안 돼! 그러면 내가 날 따라오면 2만 원 줄게. 2만 원? 세배 안 해도 좋은 거예요? 피노키오는 그만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돈 때문에 그만 나쁜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피노키오는 그만 꽁꽁 묶이게 되었어요. 내가 속았어. 속았어. 이 아저씨 나쁜 아저씨였어. 나를 이렇게 꽁꽁 묶어서 갖다 팔아먹는데, 500만 원에 팔아먹는데. 뭐 하는데? 맞아. 맞아.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쳐야지. 아니 우리 다 같이 도와주세요. 시작.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지. 어디 쫓아가면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나쁜 아저씨를 왜 쫓아간 거야? 처음에는 이 초코파이 초콜릿을 가지고 날 꼬였는데 초콜릿에서 제가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장난감으로 날 꼬였어요. 그래도 장난감 나 안 가진다고 그랬더니 돈을 준다는 거예요. 난 돈이라면 환장을 해요. 난 돈 너무 좋아해요. 돈 때문에 큰일이야.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욕심이 들어가서 난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 너무 돈을 좋아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너무 돈 좋아하지 말아요. 돈 있으면 전부 돈 있으면 엄마한테 맡겨야 돼. 알았어요?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다 등록금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돈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몰랐어요. 그만 울어. 눈물이 폭포수 같다. 피노키오는 이제부터 에, 나쁜 사람들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아,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상한 데 끌려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돈이나 장난감이나 먹을 걸로 유혹한다고 그래도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알았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풀어줄게. 다 풀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이상한 사람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래. 피노키오야, 이제 여기 조금만 있다가 조금 있으면 아빠가 올 테니까 이제 아빠하고 같이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 동네 다 알거든. 에이, 나 혼자도 갈 수 있어. 아빠 안 오셔도 나 혼자 걸어가면 돼. 안 돼! 에이, 내가 안 되니까 여기 아파트 다 알아, 내가. 위험해! 에이, 나 혼자 걸어가면 되니까. 아, 이렇게 이 피노키오는 아빠하고 가야 되는데 그만 혼자서 갈 수 있다고 그만 어린이집을 찾아갔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아무리 길을 잘 알아도 혼자서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혼자서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 절대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해도 여기저기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요. 특별히 요새 같은 때는 아주 유명해요. 내가 무슨 눈대라고? 나
정도면은 우리 어린이도 여기에 팍 빠질 거야. 안 돼! 저기서 누가 오고 있잖아. 어? 피노키오다. 아, 여기 숨어 있자. 이렇게 또 나쁜 늑대가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혼자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길을 잘 알아도 혼자서 돌아다니거나 혼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길이 여기가 맞는데 이상하다. 아니 이 길이 분명히 자연 기지 어린이집 가는 길 같은데 저쪽 길인가? 아니야. 분명히 이 길이 아니, 지난번에 분명히 이 길로 왔더니 자연 기지 어린이집이 틀림없었어. 어? 만 떠들면 내가 말을 못 하겠잖아. 조용히 나도 좀 말 좀 하자. 이렇게 혼자서 밤에 돌아다니고 혼자 돌아다니는 어린이를 이렇게 구덩이에 빠뜨려서 잡아먹는 늑대, 착한 늑대야. 알았어? 다 같이 따라해봐. 착한 늑대. 착한 늑대. 그럼 너희들도 다 나쁜 어린이야? 너희들은 그럼 나쁜 어린이. 나쁜 어린이. 나쁜 어린이. 아이고, 애들이 안 속는구나. 야, 안 되겠어. 이럴 때는 또 무슨 소리를 해야지 내가? 나쁜 늑대가 도망갔어. 여 근데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지? 파란머리 천사님, 피노키오야, 또 왜 여기 있는 거야? 저요, 제가 그냥 아빠 안 기다리고 혼자서 막 자연기지 어린이집 찾아가려고 그러다가 그냥 여기 빠졌어요. 근데 여긴 웬 구덩이야? 나도 몰라요. 누가 팠어요? 맞아요. 나쁜 늑대가 팠어요. 그 늑대는 우리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못 가게 해서 멍청한 어린이를 만들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못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야 착한 어린이, 훌륭한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 안 하면 가게 가서 슈퍼 가서 3,800원어치 사고도 거스름 돈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10,000원 내고 3,800원 내면은 샀으면은 얼마 받아야 돼요? 6,800원 정도? 맞아요. 3,800원짜리 샀으면은 6,2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요? 아니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요. 공부를. 공부를 하면서 나도 그럼 이제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빨리 나와. 밑에 뭐가 붙어있어요? 밑에? 불이 붙어있나봐요. 아우, 몸이 안 떨어져요. 자, 내가 일으켜줄게.
안되겠구나. 우리 여러분들이 힘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피노키오야 힘내 하고 소리쳐주세요. 시작. 이제부터는 위험한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상한 사람이 물건을 주거나 돈을 줘도 받아서도 안 되고 혼자 길을 걸어 다녀도 안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절대 떠나지 말고 혼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꼭 그럴게요. 그리고 지금은 자 빨리 할아버지가 오시는구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와서 너를 데리고 우리 집에 데리고 간다. 피노키오야! 아니 피노키오가 어딜 간 거야? 왜 우리 집 앞에 없는 거야? 피노키오야! 피노키오야! 할아버지 아저씨 아빠 아이고 피노키오야 아니 도대체 어디 갔던 거야? 아유, 내가 널 찾느라고 얼마나 돌아다니는 줄 알아? 아이, 그러니까 아, 화장실에 가서 빨리 갔다 오셔야지 이렇게 늦게 오셔요. 아유, 글쎄, 아유, 화장실에 그만 휴지가 없어가지고 휴지 사러 슈퍼에 가가지고 휴지 사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오줌 넣고 똥 넣고 아, 그리고 오다 보니까 너무 늦었구나. 미안해, 미안해, 피노키오야. 자 그럼 우리 어디 가야지? 자연키즈 어린이집이요. 자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안 할 거야? 공부할 거예요. 나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열심히 잘 다닐 거예요. 그래 우리 피노키오가 이제부터는 공부를 하기로 작심을 했구나. 여러분들도 어린이집에 잘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알았어요? 자 우리 다같이 피노키오 위해서 박수.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따라 올라라. 이리아야, 피노키오는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어린이집을 잘 다녔어요. 무슨 어린이집? 자연키즈 어린이집을 잘 다녀가지고 나중에 좋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또 중학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와서 박사님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해서 박사님이 되어야 돼요. 네. 우리 다같이 박수. 아이고. 네, 속삭이는 어린이가 됐었는데 나중에는 공부도 잘하고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다 착한 어린이인데 착한 어린이인데 가끔가다 어떤 어린이가 있느냐면은 집에서도 막 게임만 해요. 그러면 엄마가 야 게임하지 마 밥 먹어 그러면 싫어 게임할 거야. 아유 빨리 와서 밥 먹어 싫어 안 먹어 게임할 거야. 이런 어린이 손 들어봐. 나 그래요 그런 사람. 솔직히 손 들어. 빨리 손 들어. 저 게임 못해요. 그럼 안 돼.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없다. 야 엄마 아빠 없다. 나 혼자 나가서 놀자. 그리고 막 혼자 돌아다니는 어린이 손 들어봐. 그럼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 혼자서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아저씨들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돈 좀 주세요 그런 애도 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아줌마 돈 좀 주세요. 그런 어린이는 거지야 거지. 거지예요? 거지. 거지 같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 어린이들 오늘 인형극을 잘 봤죠? 네. 오늘 많이 나왔어요. 산타 할아버지도 나오고 루돌프도 나오고 또 피노키오도 나오고 제페트 할아버지도 나오고 사슴이도 나오고. 네 그래.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 기다리면 돼. 이제 15번만 기다리면은
크리스마스야.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 근데 이거 눈물 이게 피노키오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피노키오가 우리가 말 안 됐다고 눈물 흘린 거야. 여러분들도 집에서 맨날 눈물 흘리는 어린이 손 들어봐. 눈물 흘려. 나도 맨날 울어요 그런 어린이. 그럼 엄마가 맨날 때려요 그런 어린이 손 들어봐. 아빠가 맨날 때려요 그런 사람. 그래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재미있는 인형 보여줄게요. 안녕. 안녕.